글로깅 페어지의 구성품을 갖고 왔는데요. 워크시트, 모래시계, 연필, 그리고 양면으로 된 그림카드 150장이 있습니다. 짝을 지어 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. 서로 간의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. 각자 워크시트와 연필을 나눠 갖고요. 그림카드는 11장을 펼쳐놓습니다. 나머지는 더미로 두고요. 그리고 모래시계를 돌려서 90초거든요. 90초 동안 연관성 있는 그림 두 개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다 적어주고요. 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남죠? 하나가 남는 거는 여기 썩은 사과에 번호를 적어주면 됩니다. 번호의 구분이 힘들어서 잭스님트 카드를 한번 펼쳐봤는데요. 레라티켓의 특별 카드로 들어있는 번호 카드를 또 펼쳐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모두 다 적어서 점수 계산을 할 텐데요. 자, 네 차례에 1번부터 자 2번과 11번 두 개를 모두 연결한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든 사람의 수를 세어서 그 점수를 적으면 됩니다. 그런데 모두 다 손을 들지 않았거나 모두 다 손을 들었으면 0점입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토탈 점수를 체크하면 됩니다. 썩은 사과는 점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다음 차례 사람이 두 가지 숫자를 또 부를 거예요. 아까 앞에 사람이 연결시키지 않았던 숫자를 부르면 됩니다. 1라운드가 끝나게 되고요. 또 새로운 카드를 열어서 총 6라운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토탈 가장 점수가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. 그리고 썩은 사과 같은 경우는요. 번외게임으로 보너스 두 배를 받습니다. 예를 들어서 드 썩은 사과를 두 명이 뽑았다. 그러면 저는 4점을 받습니다. 왜 이렇게 연관을 지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